오케이, 안녕하세요. 무슨 말 알씨라프입니다. 자, 알씨라프 인기 아이템이에요. 알라 인기 아이템인데요. 이게 레귤레이터라는 겁니다. 캐슬클레이션에서 나온 제품인데요. 이제 BEC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신기에 연결하면 이제 그 수신기가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4.8V에서 6V인데요. 그 이상으로, 그러니까 7.4V 정도로 배터리를 올려서, 수신기 쪽으로 리시버에다 주면요. 굉장히 힘이 강한 리시버가 서버의 힘을 해서 서버가 더 강해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서버가 약해요. 근데 수신기에서 배터리를 강한 걸 집어넣으면 더 높은 그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이제 BEC가 하는 일이죠. 자, ESC는 이제 변속기인데요. 변속기 연결할 때 BEC가 장착이 된 상태라면 제일 중요한 내용 꼭 요거 보시면 선이 하나 둘 세 가닥 있는데 중간에 빨간색 선을 빼야 됩니다. 이걸 빼가지고 배터리를 이중으로 수신기에 넣으면 안 되는 내용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동영상 찍습니다. 자, 중요한 내용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자, BEC 연결했고요. 수신기에다가 꽂을 때 남는 채널에 꽂을 때 변속기에 있는 선 중에서 빨간색 선을 안에 제거해야 되는데 안에 보시면 세 선이 있잖아요. 그걸 약간 들어 올리면은 이게 선이 뒤로 탁 빠져요. 그때 한번 자르면 당연히 못 사용하니까요. 여기 선을 뒤로 탁 제껴가지고 위로 올리면 이게 쏙 빠집니다. 빨간색 선이.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. 요 중요한 내용을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. 이 내용은 우리 김희성님 꼭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제품은 뭐냐면요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캐스클레이션 제품이고요, 바로 BEC 제품입니다. 오케이, 캐스클레이션 BEC 제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. 다시 포인트 복습하면은 선을 꼭 빼세요. 자, 여기 요거 선을 꼭 빼주세요. 여기 있는 거를요, 꼭 빼주세요. 오케이.